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거짓에 넘기다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3장에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 사건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사태를 수습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불러들였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지도자들인 관리들을 불러들였고, 세 번째는 일반 다수 백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경위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그래서 유대 민심 선동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인 나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담당자인 헤롯에게도 보내봤는데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했다.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질이나 한 후에. 근데 이 표현이 1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2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주겠다. 여기서 이 매질이라는 건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그 채찍질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람을 심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채찍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라도의 결론을 보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나도 법적으로 물러설 수 없고 여러분도 정서적으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서로가 타협을 보자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매질은 해서 내보낼 테니까 여기서 만족을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는 법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과연 이 접근법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 접근법이 만약에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민심이 곧 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죠. 민심이 천심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물론 인간 존중 사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매우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과 일반 실정법보다도 더 높은 수위에 이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죠. 아무리 법관들이 법 해석과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일반 다수 국민의 법 감정,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도 사회적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인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법적인 기준도 잘못된 국민 정서가 그 기준을 거부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는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법이 국민을 정의하는 것인가, 국민이 법을 정의하는 것인가? 시작부터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정입니다. 법정. 법이 바른 국민이란 이런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국민, 바른 국민상을 정의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바른 법이란 이런 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법을 정의하는 것인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제를 매우 좋아합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한 분이 크게 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장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정의가 무엇이라고 누가 정의하냐는 거예요. 정의가 힘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를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짓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자의 정의냐 약자의 정의냐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소수 권력자가 정의가 되는 것, 힘의 논리죠. 그래서 힘이 정의가 되면 안 된다. 정의가 힘이 돼야 된다라고 일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는 소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세상의 정의처럼 활개를 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과 같은 상황은 정반대 상황인 것이에요. 다수의 여론이 그것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아니면 많은 약자들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가난이 정의가 되고 약자가 정의가 되는, 약자의 진영이 정의의 진영이 되는 이 논리 또한 또 다른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기득권층의 힘이냐 아니면 다수의 힘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파워게임을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힘을 써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정의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명제적인 문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개념의 정의가 존재해야 돼요. 진영의 논리, 좌우의 논리, 소수냐 다수냐, 강자냐 약자냐,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느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절대 정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절대 정의는 절대자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절대 진리에 기초하는 것이죠. 전에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메시지를 할 때 이 개념은 A or B의 개념이 아니라 A over B의 개념이라고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A의 정의는 B에게는 불의가 되고 B의 정의는 A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 정의가 없다면 시저 위에 하나님, 세상 위에 하나님, 좌우의 스펙트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상론적으로 정의가 힘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추구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쟁의 위협이나 기후변화의 위기나 아니면 첨단 과학 문명의 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절대주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개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또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절대 사명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에 대한 감각,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세상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냥 다 상대적인 것이다. 네. 모든 것이 다원적인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면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부모님이 가정예배,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게 절대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은 부모들의 신앙교육의 입장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게 인격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약해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두지만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재능을 키우는 문제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네가 공부를 하든 말든 스스로 선택해라 이렇게 놔두나요? 그런 굉장히 절대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밀어붙이잖아요. 중립지대에 놔두지 않잖아요. 경쟁력을 가져야만 살아남는다고 다그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는다고 자녀들을 교육하지만 너가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갖지 않으면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세상에서 너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진리가 힘이 되는 신앙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힘이 곧 진리가 되는 세상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 자녀들은 장래 희망이 뭐냐? 초등학생들도 50% 이상 하는 대답이 돈 많이 벌어서입니다. 직종에 상관없어요. 전공에 상관없어요. 자기 특성이나 재능에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입니다. 돈도 힘이죠. 재력. 지력, 체력, 심력, 재력, 권력, 경력, 모든 것이 힘의 논리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영력, 영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을 가져야만,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크리스찬 성공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상당히 많이 변질시켜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힘을 쓰는 건 다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힘이 되는 내면 세계, 절대 진리가 어수선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면 세계를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절대절명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결국 상대주의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가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상대주의로 결국에 다원주의로 흘러가면서 상대주의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가당착. 상대주의라는 건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는 절대 안 된대요. 기독교의 절대주의적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답지 못한 태도죠. 상대주의는 모든 걸 상대화시켜야 되거든요. 절대주의도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상대주의의 정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날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절대로 거부합니다. 절대주의는 원래부터가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절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종교도 다원주의로 모든 사상도 다원주의로 법적 해석도 다원주의로 흘러가면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뿐만 아니라 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사회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거짓과 타락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에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 그 다음에는 다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말거든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죠. 진리는 기준이잖아요. 뭐는 옳다, 뭐는 그러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제한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케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그 규칙을 지켜야만 경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나라에서 법을 지키는 것, 어느 조직에서나 법을 지키는 것, 제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만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제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가을이 너무나 좋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왜 선악과는 만드셔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거리 신호등은 만들어서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못 달리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사고가 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었습니까? 난 선악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선악과, 왼쪽으로 봐도 선악과, 막 뒤로 돌아가도 선악과, 다 선악과였나요? 동산 한가운데 단한 그루 있었어요. 그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자유였어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직장 생활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유혹의 파고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지 그것을 상대화시키는 사람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기준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요원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께는 죄목이 없다. 매질만 해서 내보내겠다. 사람들이 없애라고 18절에 외칩니다. 본문의 20절에 빌라도가 재차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세 번째로 빌라도가 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세 번이나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과연 죄가 없는가? 마태복음 27장의 관련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자기 손을 물로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정말 빌라도는 죄가 없는가?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고자 한 것은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면 매질을 하고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그냥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란 분이 죄가 없는데 뭔가가 그에게 있는데 그를 손댔다가 자기 인생에 화가 임할 것이 두려웠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의 아내가 꿈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밤새 고생을 했다. 절대로 손대지를 말라. 이야기를,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데 아내가 정가를 보내서 그 죄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제가 한 달 전에 간증했지만 주로 사실 꿈은 제가 많이 꾸고 저희 아내는 거의 잘 주무세요. 근데 제가 죽는 꿈을 아내가 꾼 거는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러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워닝 사인으로 이게 뭔가가 경고가 있는 것이구나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빌라도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예수라는 분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로마의 신들을 믿기 때문에 신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빌라도는 그다지 나약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타키투스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요. 역사가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는 교만하고 포악하고 매우 고집이 센 완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신들의 형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가 3년 뒤 AD 36년에 결국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때도 예배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해서 그게 빌미가 돼서 내려놓게 됩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라도가 결국에는 자신이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하는 동안 계속 자신의 담당 구역이, 이 유대 지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가 성공적이지 못한다는 쪽으로 증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터지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자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를 결국에는 넘겨주게 됩니다. 거짓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설은 그가 AD 36년에 총독직에서 물러나서 유배지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지 거짓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한 가지이지만 여러분, 거짓에 사람이 빠지는 것은 한순간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거짓은 땅거미처럼 스며들어오고 질병처럼 번져가는 것이에요. 화살이 방향을 정상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한 가지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는 거짓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인생을 내내 잘못 살아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바른 결정을 내린다? 아니요.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죠. 가인의 경우 제사 문제. 그럼 가인이 그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노아의 아들 함이 단 한 번 아버지에게 불경건하게 행동했다고 그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포퓰리즘에 빠진 것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정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정의 리더가 되는 부모님들 또 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리더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자기가 수세에 몰릴까봐,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명하신 전쟁에서도 좋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안하지만 사랑이 아닌 두려움인 것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웅크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리더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빌라도만 거짓의 사람이었는가? 이 백성들도 거짓의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백성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이 장면에서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빌라도도 이해되고 종교 지도자도 이해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과 치유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랑했던 만큼 미워지게 돼 있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게 돼 있고, 신뢰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하나가득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오히려 본인이 희생하는 쪽으로, 그 순간 백성들은 분노가 치민 것이에요. 당신 같은 리더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 같은 리더를 원해서 당신을 지지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은 없애고 바라바를 대신 내놔라. 바라바는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었죠. 사람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힘을 가진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라는 카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예수라는 카드를 그냥 던져버린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의 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꿈이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신앙 패턴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신은 필요가 없다. 여러분, 신은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인간은 신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연애 중인 연인들이나 결혼해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어가는 부부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거는 옆에 있는 분이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모습일 땐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혼도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설정해놓은 어떤 이미지, 어떤 영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있는 가공의 인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준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마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그 상태, 하나님의 동산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까지 망가뜨린 그 최악의 상태인 나를 끌어안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고 내 소망을 이뤄줘야만 하고 그래야만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겠다. 이거를 종교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원할 때는 비를 내려줘야 되고 풍성한 소산을 원할 때는 풍성한 소산을 내려줘야 되고 애를 원할 때는 애를 줘야 되고 내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게 별로 신통치 않으면 다른 점집에 가면 돼요. 다른 무당 찾아가면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뭐 하나님 믿어봤자 그다지 뭐 번거롭기만 하고 신통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신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 이 백성들처럼 등을 돌리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서 교제했어요. 근데 몇 달 교제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청년들 오랫동안 그 양육하면서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결혼시켰어요. 왜냐하면 교제해보고서는 아니네. 그럼 긴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긴 사람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바라바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은 포기해도 내 소망상 바라바는 내려놓지 못한다. 아니요, 나는 다 내려놔도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 신앙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주님이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사형당하기까지 사람들이 악에 악을 쓰며 온갖 힘의 논리를 다 동원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은 아무 대사가 없으세요. 완전한 침묵. 그냥 아무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총독도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행사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힘의 논리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권력이 세상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권력의 쓴맛을 보게 되어 있고, 돈이 인생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돈의 덫에 걸려들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사람들이 뭐 거래처에서 거래를 할 때 서로가 계약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럴 때도 그렇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목소리를 높이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의 논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의 논리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성공론으로 힘을 가져야만 성공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사이드만 보는 거예요. 그 정반대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인간적인 방식을, 세상적인 힘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에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소리가 적고 약간 우울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빈들에서 방황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사울의 뜻대로 된 것처럼 표면 구조에는 보이지만 심층 구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에요. 사울이 완력을 썼지만, 칼을 썼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도 내 인생에 경험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고백이 없다면 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인간들이 나를 짓눌러서 내 인생은 망가지는구나. 딱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의 신앙이 망가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 어떠한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빈들에 10년을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저는 지난 세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오면서 제가 어떤 뭐 학교에, 뭐 어떤 조직에, 어떤 사역팀에, 어떤 상황에, 사건에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결정하는구나. 아니요. 바로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세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또 여론몰이가 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아, 나는 힘도 없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서 지내는구나, 나는 억울하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인생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막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신림동에 주말마다 이제 주례를 많이 하는데 좀 일찍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주례사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쿵. 어떤 차가 주차를 하다가 제 차를 박았어요. 내렸는데 이제 차가 예식이 10여 분 남았어요. 보니까 뭐 명확하게 이제 범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명함 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리자마자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네가 나한테 모든 거를 덮어씌우려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좀 내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물론 저도 젊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깐난쟁이 아기를 안고 자매가 내리더니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제가 그 주차장에 서서 제가 여기 결혼식 주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막 더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또 인상을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서 웃으면서 했어요. 참 목사님 힘든 겁니다. 힘든 거야. 제가 주례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사실은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5년 동안 제 차를 긁고 박고 아무에게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아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내가 긁을 때도 있는데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 굳이 뭐 변상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부도 언젠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또 연락하고 뭐 요청하고 이러면 예수님 믿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상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차 사고가 나서 차 바퀴 4개가 다 찌그러지고 이제 폐차가 됐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2주, 3주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좀 아픈 데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아프지? 이렇게. 아프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뭐 하나님 사인을 받기도 했지만 제가 그날 내려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어디를 도망가겠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가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이미 저는 그냥 마음이 담담했고 뭐 하이웨이에서 시속 100km가 넘는데 대형사고였는데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냥 그 차 안에서 무중력 상태 같았어요. 너무너무 포근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딪히는데도 저는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저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들어오는데 나도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만약에 몸에 힘을 줬다면 제 몸이 굉장히 크게 탈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일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몸에 잔뜩 힘을 주고 나도 힘으로 해결해보겠다고, 나도 목소리를 높여보겠다고, 나는 뭐 힘이 없는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도 내 힘으로 실력 발휘해보겠다. 그런 순간 여러분이 다치고,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다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토니 캠폴러의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책이에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꼭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권력 의지에 대해서 너무나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고, 인간의 권력 의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들 간에 밀당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파워게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제압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사춘기 반항하고, 이것도 파워게임입니다. 부부간의 파워게임, 부모자녀간의 파워게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막 목에 힘을 주면서 막 누르려고 하고, 성도들은 또 그런 목사를 또 제한하려고 하고, 서로가 파워게임을 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인종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파워게임. 인간은 끊임없이 이 권력에 집착하게 돼 있고 권력에 중독되게 되어 있다. 이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은 힘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 한 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사랑의 힘이었어요. 사랑의 힘. 예수님은 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실력 발휘를 위해서 힘을 쓰신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소리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요, 조용히 끌어안는 부모의 사랑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완력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실을 거짓에 넘기다 입니다. 자막을 주시겠어요? 진실을 거짓에 넘기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의를 권력에 넘기다. 성자 그리스도를 악인들에게 넘기다. 영원을 시간에 넘기다. 빛을 어두움에 넘기다. 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빛을 끌어내려서 어두움에 처박아 두면 어두움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빛이 사라지게 되나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나요? 빛과 어두움이 만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은 사망조차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자신감,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감, 미움과 증오와 분열을 연합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변화시켜 진리의 등대 위에 세울 수 있는 자신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결국에는 실력자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나는 상황에 빠져서 구조적인 문제에 떠밀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낙심하고 낙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적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도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힘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 소절은 목사님 찬양해 주시고 또 앞서절 2절부터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대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님, 모든 힘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반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점 가운데 세우실지라도 내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승리할지어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관영되어 있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과 승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소리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고함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힘이 없고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꿈조차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외칠 필요 없고 고함칠 필요 없고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